네, 안녕하세요. 민사의 나교옥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서울 쪽에 우선 이제 무슨 아파트에 왔습니다. 요즘 날도 춥고 이제 좀 이제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동생분들 이렇게 지원도 가고 현장을 많이 댕기다 보니까 이제 시용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고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도 이제 물어보는 게 많은 게 이면 이제 뭐 오간에 본다고 이제 이렇게 수직 수평이라고 그러죠. 그냥 수직 수평 본다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화장실에 덮방 기준으로 이제 600각이나 1200을 붙일 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벽이 기존에 많이 이제 누웠거나 뭐 이랬을 때 두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막 못 봐가지고 이제 그 뭐 벽 따라 이제 뭐 일명 뭐 벽 따라 붙인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닥에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똑바로 안 하고 비스듬히 이제 사선으로 잘려서 바닥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좀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수직 수평을 보는 방법은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실을 걸어서 3cm 대각으로 나눴을 때 몇 cm 나왔을 때가 이게 직각 90도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방법인데 요즘에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많이 틀어졌을 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벽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원장 출발이라는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나 다 나중에는 조그맣게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보기도 싫고 그런 방법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기준으로 둬서 나눠서 크게 떨어지게끔 들어가는 게 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어떤 데는 아파트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수직평이 너무 잘 맞아서 뭐 그대로 맞춰서 벽 따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한 10군데면은 한 7군데는 안 맞을 거예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점이 어느 코너 기준 뭐 이제 사람마다 어디서 스타트 하는 게 많이 다 다르지만 시공자분들은 달라요, 기준은. 근데 이제 앞쪽에 만약에 이제 젠다이 쪽으로 해서 원장으로 기준으로 만약에 밀고 나왔을 때 이쪽 값이나 아니면은 저쪽이나 이제 두 벽을 먼저 선정을 해요. 레이저로 수직평을 띄워봐가지고 켜봐가지고 어느 두 쪽 중에 양쪽 중에 한쪽은 분명히 직각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고 우리가 600각을 붙일 때 두꺼울수록 안 좋으니까 최대한 얇게 붙일 수 있을수록 이제 어느 두 벽은 직각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쪽에서 원장으로 민다 그러면은 이 벽하고는 직각이 맞아야 바닥에서 원장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저쪽에서 원장으로 이제 이쪽으로 민다 할 때는 이쪽하고 이쪽 가벽을 직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띄워가지고 이 두 가벨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두 가벨을 맞췄을 때 꼭 원장은 아니어도 돼요. 대신 이제 크게 떨어진 기준에서 내가 봤을 때 이제 넓어 보이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이제 효과를 봤을 때는 그 직각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현장에서는 이제 앞에 바닥에서는 일단 육각은 앞쪽에 있어요. 근데 보통 이쪽에 많이 있죠, 앞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이 들어가면은 크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때나 이렇게 잘린 부분에 물때가 더 많이 끼고 하다 보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반대적으로 앞쪽에 육각 자리는 최대한 그 이제 쪽 자체를 한파 자체를 작은 거에서 육각 한 장으로 최대한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센터를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가네를 본다 하면은 저는 이제 이 두 갑의 기준으로 봐요. 만약에 이제 벽이 다 틀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두 기준을 봐요. 어차피 문 쪽은 두께 차이가 어느 정도 이게 문선이 있기 때문에 오버 너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해다 보면은
부가비 같은 경우는 벽이 내가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그 두께가 충분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두 기준을 보고, 아, 여기 벽이 좋다. 그럼 전체적으로 스윙스팬을 다 맞춰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면은 레이저 보통 기본적으로 길자들은 한 두 개, 두세 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놓고 하나를 더 맞춰줘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은 실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제가 요즘엔 다 레이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이제 레이저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벽도,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오바돼요. 타일보다 조금 두께가 얇아요. 근데 이제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땐 대략 한 5m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이쪽이 만약에 이제 20mm다. 그럼 여기는 뭐 15mm 뭐 이렇게밖에, 뭐 이 정도 기준이면은 얼마든지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20mm인데 이게 직각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틀어졌다. 이렇게 두꺼우면은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전체 맞추지 못하면은 내 기준을 뒀을 때 두 가배를, 아니 두 벽을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 벽에 들어갈 때는 내가 편하게 내 두께에 맞게끔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두께에 맞추고, 바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제 입장은 쪽으로는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크게 쪽으로 들어가지만 사선으로 떨어져도 많이 차이 나야 뭐 10m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잘 안 보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육안으로는 볼 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타일을 붙이는 시공자나 이제 뭐 이렇게 셀프를 하신 분들도 있으면은, 좀 레저가, 셀프 하신 분들은 레저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도 충분히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시공자분들 이제 곧 이제 많이 이제 배우는 일명 뭐 중기공분들이나 이런 거를 저희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쉽고 알기 쉽게끔 편하게 좀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듯해 보이고, 그냥 무조건 벽이 안 좋아서 어 그러면 생긴대로 벽 따라가야겠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무조건 그냥 막 그냥 원장 출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크게 떨어지게끔 나눠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해버리면은 전체 바닥을 깔았을 때도 그렇게 막 삐뚤삐뚤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느끼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예전에도 이게 직각 수직 수평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욕조나 젠다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기준을 또 나나요? 그러니까 욕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시공을 할 때 뒤쪽을 많이 잘라요. 앞쪽보다는 뒤쪽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욕조 쪽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드는 이게 덕방 시공할 때는 거의 다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다 맞추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서 이제 5mm 차이 나면은 이 기록지가 길이가 지금 여기 폭이 600, 그러니까 2000 정도, 2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욕조는 뭐 750, 800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거의 700 간격에서 5mm 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한 2, 3mm, 2mm 정도 많이 차이, 3mm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시공 방법도 시공자들이 욕조를 앉혀놓고 시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붙여놓고 욕조를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제 시공 방법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욕조를 앉혀서 놔도 2, 3mm 틀어진다고 해도 그게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나중에 타일 붙이고 욕조를 앉혔을 때 2, 3mm는 잘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실리콘 나중에 마감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11시 좀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600각으로 포세인으로 전체 다 벽바닥 붙이고, 여기는 이제 욕조 안 치고 옆에 이제 치마를 이제 타일로 다 감싸는 걸로, 턱이 있는 치마. 네. 네.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더 보시고
마음에 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90도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바닥에서도
이렇게 비스듬히 잘리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훨씬 그냥 이제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여건상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그런 이제 제가 세 가지 방안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는 한번 현장에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기준점을 잡아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